오, 진짜 잘 먹는다. 혼자 잘 먹잖아요. 엄청 먹었어요. 아, 귀여워. 또 줘. 빵 또? 어, 손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아직도 배가 안 찼어요. 근데 진짜 빵순이 엄마의 빵순이 딸이네요. 그러네요. 자, 자, 자. 복다운 담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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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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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손을 잡고. 아니, 엄마가 달래서 주긴 줬는데. 맛있네요. 아쉬워, 아쉬워. 다 먹고 싶어. 자, 이제 그만. 화났어. 이게 바로 K 분노입니다. K베이비. 예, K베이비의 분노예요. 그럼 바로 이렇게. 다 드셨어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다 안 먹었는데 내 빵, 내 빵. 아이고, 무서워. 아유, 아, 왜 추워. 더 줘야지. 아, 손 씻어주세요. 오, 그래, 그래. 손 씻어주세요. 아, 같이. 잘 먹었습니다. 근데 엄마 같은 때 많이 하셨네.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바로바로 딱딱딱. 보세요. 그 다른 거 돌려야 시선이. 이제 관심 돌리기. 보세요, 보세요. 어? 자, 뭘 줬지? 뭐 다이어리 같은 거예요? 7시 반인가? 빵과 요거들. 맞아, 옛날에 저거 열심히 썼었는데. 어, 아이들 네. 이렇게 뭐 먹었는지. 아. 화장실 간 것도 다 적고. 맞아, 맞아. 맞아. 응가 몇 번 했는지. 어휴, 육아일 다 해놓네. 신랑도 보고 할 때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 아. 근데 365일 차예요. 잘 컸어요. 박수! 유실 박수! 박수, 박수! 느낌 정말 이상하죠? 네. 아이고. 이유식이야. 더 아기 때. 아이 좋아. 다 먹었다, 이제. 아, 맛있어. 완밥. 다 먹었네. 완밥. 아우, 잘 먹었네. 밥을 진짜 잘 먹어요. 어, 뭐지? 어, 뭐예요? 어, 뭐야? 맛있어요. 아니 나는 커피 만든 줄 알았는데 아, 편지까지? 오, 오. 야 대박이다. 또 아빠가 편지 썼네요. 사랑하는 허니. 이쁜 우리 윤슬이가 벌써 첫 생일을 맞았네. 윤슬이 낳고 키우느라 당신 너무 고생 많고 좋은 엄마고 사랑스러운 아내야. 앞으로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자. 오늘도 사랑해. 윤슬이 아빠. 아, 글씨도 너무 잘 썼어. 이 방송을 남편한테 보여줘야겠네. 분씨 좀 잘 보세요. 잘 봐. 이거 지금 뭐해야 돼, 이런 거. 적을게요. 사랑하는 허니. 저희 신랑이 뭐 선물을 해주거나 꽃을 사준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는 없어요. 근데 말로 상처받은 적은 없어요, 같이 살면서.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마음이 좀 채워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나서 한 5개월인가? 분유를 타서 한 3시간이나 4시간에 한 번씩 자다가 일어나서 주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하고 와서 데리고 자고 그렇게 이제 그거를 몇 개월 했더니 머리가 엄청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 남편이 잠에 못 자니까 네, 머리카락이 엄청 빠졌다고. 또 일이랑 병행하셔야 되니까. 네, 출근해야 되니까. 오, 육아까지. 많이 기다리다가 10년 만에 가져서 남편이 아유. 복덩이네요. 네, 복덩이에요, 복덩이. 수리가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죠? 어, 많이 배우고, 아,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붐도 이제 슬슬 2세 네. 계약해야 되니까. 예, 예, 예. 미래의 아이 이름까지도 적었어요. 어, 예, 로빈이라고. 예, 예. 길로자에 빛날빈 해서. 한자 로빈이라고, 예, 예. 좋다. 아유, 천사네.
아까 호밀빵 많이 먹어서 아주 잘 자네요.